진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임원심 뒷포 양지 서유구 19세기 초이고요. 문헌자료 1 임원심 6지 뒷포 양지 원문 우지 신기허손 1홍 녹신일대 거막 절 갱미삼합 어시집중상화 처작족 입오미 여법조화 공복식지 자갱죽 가득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신장의 기가 허하고 상에 기가 막혀 들리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녹신 한 쌍을 막을 제거하고 선곡과 햅쌀 삼업을 두시즙에 같이 섞어놓고 끓여 죽을 쓴다. 보통 방법처럼 오미를 양념으로 같이 넣어 공복에 먹는다. 국이나 술을 만들어도 모두 효과를 본다. 조리법 1. 녹신 한 쌍을 막을 제거하고 썬다. 2. 맵쌀 3홉을 두시즙에 같이 섞어놓고 끓여 죽을 쓴다. 3. 보통 방법처럼 오미를 양념 같이 넣는다. 국이나 술을 만들어도 모두 효과를 본다. 입니다. 두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육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국말죽방이라고도 합니다. 네, 원문 우 치비허기약 식불소화 설리무정 신국이량 자 두말위말 청량미사합 정도 상화사주 공심식지 상삼오복 립유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비가허의 기운이 쇠하고 먹으면 소화시키지 못하고 설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을 치료한다. 신국 두냥을 구워 빻아 가루를 만들고 청량미 사업은 깨끗이 잃어 함께 섞어 죽을 끓인다. 공복에 먹으면 먹는다. 늘 3에서 5, 5번 먹으면 바로 낫는다. 조리법 신국 두냥을 구워 빻아 가루를 만든다. 2. 청량미 사업을 깨끗이 잃어 함께 섞어 죽을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이고요. 1460년 달걀죽, 계란죽, 게자죽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치임신 중학 신복통 역치임신 절퇴동안 동불안 혹단유통 혹대전창심 혹하열불지 계좌신생임해 파착배종 이남이 분화 여죽 돈복 번역문 임신부가 나쁜 기운에 감촉되어 가슴과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하고 또한 임신 중에 갑작스럽게 유사한 유산기미가 있는 것과 혹은 유통만 있거나 혹은 태아가 움직일 때에 통증이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 혹은 자궁 출혈이 그치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갓 낳은 계란 두 개를 그릇에 깨뜨리고 찹쌀가루를 넣고 죽같이 저어서 한꺼번에 다 먹는다. 조리법 달걀 두 개를 찹쌀가루를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두 번째고요. 치소 아하리 불지 수약 계자인매 미일합 자미작죽 임수 파괴 자화사 자상화 숙식지 번영은 소아의 설사와 이질이 그치지 않아 몸이 여유이고 허약한 것을 치료하려면 달걀 한 개, 쌀
한옥을 준비한다. 쌀을 삶아 죽을 만들 때 익으려 할 때 계란을 깨뜨려 놓고 잘 섞은 다음 익으면 먹는다. 조리법. 쌀 1홉을 삶아 죽을 만든다. 2. 달걀 한 개를 깨뜨려 섞는다. 입니다. 달걀 타락 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이고요. 1934년 42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계란 우유 스프라고도 합니다. 원문. 계란 재료는 우유 2호, 밀가루, 대시일, 계란 1개, 물 1호, 버터, 다시일, 옥조 1개, 버터를 남비에 넣어 녹이고 파를 썰어 놓고 완화에 익혀서 밀가루를 넣고 잘 섞고 더운 우유와 물을 차례로 넣고 잠깐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채를 걸러서 계란 황미를 잘 풀어서 조금씩 저어가며 부어서 섞어가지고 먹는 것이니라. 이것은 자양분이 풍부한 고로 놀지 않도록 숯불의 가감을 적당히 하여야 하나니라. 번역문. 재료 우유 2호, 밀가루는 큰 숟가락으로 1개, 달걀 1개, 물 1호, 버터 차 숟가락으로 1, 양파 1개. 버터를 냄비에 녹이고 파를 썰어 넣고 약한 불로 익혀서 밀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 그리고 더운 우유와 물을 차례로 넣고 잠깐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체에 걸러서 달걀 노른자를 잘 풀어서 조금씩 저어가며 부어서 섞어가지고 먹는다. 이것은 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녹지 않도록 불의 세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조리법. 1. 버터를 냄비에 녹이고 파를 썰어 넣어 약한 불로 익히다가 밀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 2. 더운 우유와 물을 차례로 넣고 잠깐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에 채 거른다. 3. 달걀 노른자를 잘 풀어서 조금씩 저어가며 붓고 섞어서 먹는다. 양분이 많아 녹지 않도록 불의 세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조리기기는 냄비, 채입니다. 닭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423페이지 닭스프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 재료 닭껍질 한 마리, 옥총 적당히, 황무 조금, 후추 조금, 소금 조금. 닭껍질을 대강 썰어서 남비에 담고 물을 잠길 만큼 붓고 1시간쯤 끓여서 체에 걸러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만들고 파와 황무를 잘게 썰어 넣고 끓이나니 너무 급히 끓이면 국빛이 누르게 되는 고로 약한 불에 오래 잘 끓여야 국물이 맑게 되나니라. 번역문. 재료 닭껍질 한 마리, 양파 적당히, 황무 조금, 후추 조금, 소금 조금. 닭껍질을 대강 썰어서 냄비에 담고 물을 잠길 만큼 붓고 1시간쯤 끓여서 체에 걸러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낸다. 그리고 파와 황무를 잘게 썰어 놓고 끓인다. 너무 급히 끓이면 국빛이 누르게 되기 때문에 약한 불로 오래 잘 끓여야 국물이 맑게 된다. 조리법. 1. 닭껍질을 대강 썰어 냄비에 담고 물을 잠길 만큼 붓고 1시간쯤 끓여서
체에 거르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낸다. 2. 양파와 황무를 잘게 썰어놓고 다시 끓인다. 이때 너무 급히 끓이면 국빛이 누르게 되기 때문에 약한 불로 오래 잘 끓여야 국물이 맑다. 조리 기기는 냄비와 체입니다. 닭,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를 구워 발친 국물에 쌀을 넣고 쓴 죽으로 여름철에 보양을 위하여 농숙한 음식입니다. 보는 자료 1. 박해통고 저자미나 18세기 이후에 닭죽 만드는 법, 계죽법으로 나와 있고요. 2. 조선무상 신신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2페이지고요. 3.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4. 동정회요 최양기 1830년경 5. 임원십육지 서유고 1835년경 6. 고사신서 서명 1771년 7. 해동농서 서오수 18세기 말 8. 신유찬유 선순위 1460년 검은닭 기름죽 오개지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 자료 1. 박해통고 원음 원문도금 진구 비자 계란 팽해산 산화거지 하객미 적함담 사속 하계란 수계 합자일비출 번역문 늙은 살찐 암탉을 흐트러지게 푹 삶은 후 지방을 걸러내고 맵쌀에 넣는다. 알맞게 간을 맞춘 후 익힌다. 거기에 계란 몇 개를 넣어서 함께 끓여 한번 푹 끓으면 꺼내 먹는다. 조리법 닭을 푹 삶은 후 잘게 찢어서 지방을 걸러낸다. 2. 잘게 찢은 닭고기와 맵쌀에 넣고 퍼질 때까지 끓인다. 3. 간을 알맞게 맞춘 후 계란을 넣어서 함께 끓여 한 번 더 푹 끓인다. 오늘 자료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원문 살찌고 묵은 암탉으로 고기가 부러지도록 고아서 얼맹이에 걸은 후에 기름은 불어버리고 옷같은 맵쌀을 분정하여 넣고 장으로 간을 맞추고 기름과 파와 후추를 치고 다시 삶아 쌀알이 풀리도록 익힌 후에 계란 두어 개를 풀어놓고 한번 끓여 퍼내어 먹나니라. 번역문 살찌고 묵은 녹에 암탉을 고기가 풀어지도록 고아서 얼음이 굵은 체에 거른다. 그 후에 기름 부어버리고 옷같은 맵쌀을 양을 맞추어 넣고 장으로 간을 맞추고 기름과 파와 후춧가루를 치고 다시 삶아 쌀알이 풀어지도록 익힌다. 그런 후에 계란 두어 개를 풀어놓고 한 번 더 끓인다. 끓여 먹는다. 조리법 1. 살찌고 늙은 암탉을 고기가 풀어지도록 고아서 굵은 채 거른다. 2. 기름을 걷어내고 옷 같은 맵쌀을 양을 맞추어 넣는다. 3. 장으로 간을 맞추고 기름과 파와 후춧가루를 치고 다시 삶아 쌀알이 풀어지도록 익힌다. 4. 그런 후에 계란 두어 개를 풀어놓고 한번 끓여 먹는다. 조리 기기는 굵은 채입니다. 문헌 자료 3. 산림 경제 계죽 진비자 계란팽 하산사거지 하객미 심적 감담 후숙하계란 숙회 조화차 일비비출 속방 번역문 닭죽은 살찌고 묵은 암탉을 포크와 뼈를 발라내고 체에 받친 후 기름기를 걷어낸다. 간 맞춘 맵쌀을 충분히 익힌 뒤 닭고기를 넣고 달걀 몇 알을 타서 한 소금 끓인다. 속방 조리법 암탉을 포크와 뼈를 발라내고 체에 받친 후 기름기를 걷어낸다. 2. 간 맞춘 맵쌀을 충분히 익힌다.
참 닭고기를 넣고 달걀 몇 알을 타서 한 소금 끓인다. 문헌자료 4 농정회요. 진비자계 람팽의 산 사하거지 하경미심 적함담 후수 하계란 숙의 조화 자일빛질 번영문 늙은 암탉을 풀어 헤쳐질 정도로 푹 삶고 채로 걸러 기름기를 제거한 다음 맵살로 만든 새알심을 넣고 간을 맞추어 알맞게 맞추어 다 익힌 다음에 계란 몇 개를 넣고 골고루 섞어서 한 소금 끓여낸다. 조리법. 암탉을 푹 묽게 삶아 체에 내려서 기름기를 제거한다. 2. 1회 맵살로 만든 새알심을 넣고 죽을 쓴 다음 간을 한다. 3. 다 익으면 계란을 넣고 풀어준 뒤 한 소금 끓여낸다. 기기는 체입니다. 문헌자료 5. 임원 16지 진비자 계란 팽채하 차하 자해 사하거지 하갱미 심총 초유장경 자지 호숙하 계란 숙의 일비출 살림 경제보 살찐 묵은 암탉을 푹 삶아 찢어서 체에 걸러 기름을 제거하고 갱미 신말, 쌀가루 안금, 파, 후추, 유장을 넣고 다시 끓여 익으면 계란 몇 개를 넣고 한 소금 끓여낸다. 살림 경제보 조리법 묵은 살찐 암탉을 푹 무르게 삶는다. 2. 살을 찢고 국물은 체에 걸러 기름을 제거한다. 3. 삶은 닭에 쌀가루 안금, 파, 후추, 유장을 넣고 끓인다. 4. 다 익으면 계란 몇 개를 넣고 한 소금 더 끓여낸다. 문헌자료 6. 고사신서 진비자 계란팽해산, 하하거지, 하갱미심, 적함담, 후숙하계란, 숙의조화, 자일비출 번역문 살찌남탁을 푹 무르게 구워서 채로 기름이 기름을 걷어낸다. 맵살 알갱이를 넣고 간을 적당히 맞추고 익으면 달걀 몇 개를 타서 섞어 한 소금 끓여낸다. 조리법 1. 살찐 암탉은 손질하여 씻는다. 2. 손질한 암탉에 물을 붓고 푹 구워 익힌다. 3. 채로 기름을 걷어낸다. 4. 기름 걷어낸 닭 육수에 맵살과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추어 끓인다. 5. 쌀이 익으면 달걀 몇 개를 타서 섞는다. 6. 닭죽을 한 소금 끓여낸다. 조리기기는 체입니다. 문헌자료 7. 해동농서 원문 진비자 계란팽 해산사하 거지 하객미심 적함담 후숙하 계란 숙의 조화 자일비출 속방 번역문 살찐 묵은 암탉을 문드러지게 푹 구워 고기를 발라내어 채로 기름을 걷어내고 맵살심을 넣고 간을 적당하게 하여 익으면 계란 몇 개를 타서 섞고 한 소금 끓여낸다. 속방 조리법 1. 살찐 암탉은 손질하여 씻는다. 2. 암탉에 물을 붓고 문드러지게 푹 구워 익힌다. 3. 삶은 닭은 살을 바르고 국물은 채로 기름을 걷어낸다. 4. 닭 삶은 국물에 맵살과 닭살을 넣고 끓인다. 5. 새알이 익으면 소금으로 간을 한다. 6. 달걀 몇 개를 오이 죽에 깨뜨려 넣고 섞어서 한 소금 끓인다. 기기는 체입니다. 문헌자료 8 식류창요 치이롱 구불차 오개지 일량 갱미사막 상화자주 입오미조과 공복식지 개지화주 역가
번역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증상이 오래되어 차도가 없는 것을 치료하려면 검은 닭의 기름 한 냥, 맵쌀 3옥을 같이 끓여 죽을 만들고 양념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검은 닭의 기름을 술에 타 마시는 것도 가능하다. 조리법. 검은 닭의 기름 한 냥, 맵쌀 3옥을 같이 끓인다. 양념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치죽, 섭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치, 섭죽을 담치라고 하는데요. 담치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그대로 푹 끓은 곳에 이제 쌀을 넣고 끓이면 죽이 되는데 강원도에서 많이 하는 죽이고요. 섭죽이라고도 합니다. 대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싹 마른 대구를 살만 가려 가루로 만들어 엽살과 함께 쓴 죽을 대구죽이라고 합니다. 바싹 마른 대구니까 거의 북어 형태의 그런 보겠죠. 네. 대나무 잎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대기초 주겹 죽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문 우 치격 상풍열 두목적 종통, 목시황황, 주겹 50편, 정세, 석고삼냥, 이수삼대 잔전지, 이대잔, 거제, 징청, 입속행미삼, 합죽, 함자죽, 후숙, 입사단일량, 직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흉격풍열, 눈에 핏발이 서고 붓고 아프며 눈이 침침한 것을 치료한다. 주겹. 50잎을 깨끗이 씻은 것과 석고 3냥을 물 큰 3잔으로 달여 큰 2냥이 될 때까지 졸여 물에 가라앉혀 찌꺼기를 제거한다. 맵쌀 3옥을 일어놓고 죽을 끓인다. 익으면 사다 한 개를 넣어 먹는다. 조리법. 죽엽 50잎을 깨끗이 씻은 것과 석고 3냥을 물 4 큰 잔으로 달인다. 2. 두 큰 잔이 될 때까지 졸인다. 3. 물에 가라앉혀 찌꺼기를 제거한다. 4. 맵쌀 3옥을 일어놓고 죽을 끓인다. 5. 익으면 사타 한 냥을 넣는다. 대추죽, 조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른 대추를 씻어 잡쌀과 10대 3의 비율로 섞어 물을 붓고 약한 불에서 무르도록 끓여 체에 받쳐 씨와 껍질을 걸러낸다.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기 쉽다. 소금과 꿀로 간을 한다. 조미죽이라 한다. 문헌자료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대추죽 조미죽방 주식방문 미상 1847년 곧 대추죽법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임원 16지 원문
효자송난 장공민연 약거강 화조균작 일처 쇠칠팔분건 성년년과 제세극 건수저 덕용 임시성마마 세작죽작 점심인용 순국서식 서직 조출맥 면구가작 군방보 네, 번역문 대추를 푹 무르게 삶고 곡식을 돌절구에 살짝 찌어 겸한 제거한다. 이것을 대추고와 한 곳에 놓고 골고루 섞어 햇볕에 7에서 8분 정도 말려 돌절구에 빻은 후 다시 볕에 바짝 말려 보관했다가 사용한다. 쓸 때 맷돌에 곱게 갈아 죽을 쑤거나 점심을 만들거나 임의대로 사용한다. 순곡, 순곡물, 기장, 척출, 차수수, 보리, 밀가루로 모두 만들 수 있다. 곤방보 조리법 1. 대추를 문드러지게 삶는다. 2. 곡식을 돌절구에 살짝 찌어 겸한 제거한다. 3. 위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 햇볕에 7에서 8분 정도 말려 돌절구에 빻은 후 다시 볕에 바싹 말려 보관한다. 4. 맷돌에 곱게 갈아 죽을 쓴다. 문헌정보 2문 16지 원문 건조일승 남이 삼합동 입과 내전호 대미란 사거 조액미제 공지 옹이잡지 번역문 마른 대추 한 대와 찹쌀 삼 혹을 같이 솥에 넣고 죽을 쓴다. 푹 무른 후 대추씨를 걸러내고 쌀 앙금과 함께 낸다. 옹이잡지 나와 있고요. 조리법 1. 마른 대추 한 대와 찹쌀 3옥을 솥에 넣고 죽을 쓴다. 2. 푹 물러지면 대추씨를 걸러내고 쌀 앙금과 함께 낸다. 문헌자료 3. 주식방문 원문 대추 서대 적두파 서대 한티디 고와 걸너 심 너허 끓이되 심은 찰갈로 만들라 하면 좋으니라. 번역문 대추 세대와 붉은파 세대를 함께 고와 걸은 다음 심을 넣고 심 끓인다. 심은 찹쌀가루로 만들면 좋다. 조리법 1. 대추 세대와 붉은파 세대를 함께 곤다. 2. 걸은 다음 심을 넣고 끓인다. 심은 찹쌀가루로 만들면 좋다.